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그래도 오랜만에 조금 숨통 한번 트이는 시장이 되었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아직 우리가 안심하고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로 다가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장인 거는 사실이에요. 여기가 저점이라고 함부로 논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국내 증시 단독적으로 좀 영향을 여러 가지 받으면서 조정을 좀 크게 받다가 한 6거래일, 7거래일 가까이 계속 두들겨 맞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거래일에 그래도 2차전지가 좀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업종, 다른 종목들은 진짜 6대, 7대 두드려 맞을 동안 SDI를 포함한 우리 2차전지 종목들은 그냥 한 대 정도 맞은 거예요. 그래서 SDI도 77만원 정도면 추가 매수하자 하고서 딱 반기고 기다렸는데 또 그 가격은 안 오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처럼 정말 애간장을 태우고 있어요. 좀 좋게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즘 제가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까요? 요즘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요즘 굉장히 싫어하는 우리 놈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조건 뭐 똑같은 외국인들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외국계 창구의 수급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외국인이 샀다라고만 표현을 하는데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 막 마감 시황이나 경제 방송들 보면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그 외국인들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주체 그 거래원들이고 그 거래원들이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는지도 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샀다고 무조건 좋아하고 달려들고 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수급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잘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오늘 앞전 영상에서도 브리핑을 좀 드렸죠. 일단 오늘 우리 새벽 이제 오늘 이제 19일로 넘어가면서 19일날 새벽 3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3시에 FOMC 그 의사록 공개가 또 되죠. 이쪽에서 테이퍼링이라든지 긴축 이런 어떤 정책들을 어떻게 시행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외국인들은 오늘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좀 저가 매수다라고 싶을 만한 어떤 수급들은 유입이 됐지만 이제 진짜 여러분들 제대로 선별해서 종목을 투자하지 않으시면요 진짜 먹거리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적이면 실적 그 다음에 수급까지 뭐 이슈나 모멘텀까지 있으면 좋고 이 우리가 SDI를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그랬죠. 실적과 모멘텀 수급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우리에겐 정말 좋은 주식이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드려볼 테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놈들 오늘 어떤 수급 포지션을 취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은 마감이 됐고요. SDI 최종 종가는 79만 4천원 아래 꼬리를 아주 이쁘게 말아 올리면서 굉장히 또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88만원 정도 잡고 있었고 2차 목표가 연말까지 100만원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일단은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의 시세를 보여주고는 있어요. 이 정도면은 진짜 큰 조정 한번 없이 정말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던 게 사실은 연기금이 좀 뒷받침을 많이 해줬던 그죠? 이렇게 해서 뒷받침이 많이 좀 되어서 올라와 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조금 매도가 나오기도 하면서 기관 쪽도 좀 매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그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게 외국인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지금 수급을 받아내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계 창구의 수급은 사실 크게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반도체 쪽 지금 때려 맞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계속 뭐 매번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 이런 상황 보시면은 반도체 뭐 업황 좋지 않다 어쩌니 저쩌니 많이 떠들어 대놓고 나서 결국에 지금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다시 또 저렴하다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 K반도체 때리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올해 내년 성장률을 더 올려버렸습니다. 이 반도체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인데요. 이쪽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발표를 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갖다가 19.7%에서 25.1%로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올렸어요. 근데 지금 외국계 창구에서는 모건스탠리 포함해서 리포트를 보고서를 다 두 종목을 탁 꼭 집어가지고 매도 의견을 낸 이례적 주장으로 신뢰도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단순하게 우리 그냥 일반 시중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단순하게 반도체가 지금 호황기일까요? 아닐까요? 호황기예요. 반도체 호황기입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갈수록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호황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 그러니까 주가 밸류적인 측면으로 프리미엄을 좀 받았던 부분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과수요. 수요가 너무 과하게 몰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반납을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새롭게 또 우리가 다시 지자리를 찾아가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의 밸류에 대한 부분을 지자리를 찾아가는 영향 정도다라고만 해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당시에도 외국인이 막 갑자기 오랜만에 매도를 해서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뭐 시세가 좀 나오면서 가파르게 추세를 들어 올리고, 차트는 또 여기서 뭐가 어쩌니 저쩌니 막 여러 이야기 많죠. 저는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아니다. 삼성전자는 빠진다. 이때 당시에 올라올 때 환율도 조금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 같이.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직후에 환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매도가 좀 쏟아지기도 했고, 이날에 삼성전자는 JP모건이 270만 주를 시장가로 매수를 때려서 올린 상황이고, 신뢰할 수 없는 수급이다. 외국인이 샀다고만 시장에 떠드는데 JP모건이 샀다라고 떠들진 않잖아요. 그 JP모건의 성향이 뭔데 모르잖아요. 그러고 리포트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날. 그러면서 SK하이닉스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우르르 줄줄줄 흘러내려요. 눈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이런 내용들 보면 뭐가 어떤 게 떠오를까요? 결국에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기사를 보면 어때요? 다 설계에 의한 거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경제방송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의 설계로 의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고요. 이렇게 브리핑하는 아나운서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해준 앵커 있어요? 경제방송에서?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들 매도, 외국인 알면서도 얘기를 못해요. 방송에서는, 경제방송에서는 알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리딩방에서는. 그게 바로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월에서 10월달 시장이 좀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오히려 매수를 할 거면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업 파트가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비중이 좀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진짜로 매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게 우리 모바일 기기, 무선기기 쪽이에요.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쪽이 매출이 뭐 100조 이상씩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뭐 한 11조 수준밖에 안 되지만 이쪽이 핵심 사업부예요. 물론 반도체도 맞긴 맞지만, 그래서 같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한 좀 양상을 좀 그려나가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이 시장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설계를 해서 시세를 만듭니다. 뭐 100% 모든 것들을 다 조작한다 이건 아니지만, 누군가 특정 주체들은 어느 특정 구간에서 명분이 생겨버리면 그 명분을 빌미 삼아서 시장을 컨트롤해요. 그러면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찝찝한 게 뭐냐면, 요즘에 외국계 창구의 수급을 저는 신뢰를 할 수 없는 수급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급은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 보세요. 연기금들이 야금야금 조용조용 모아요. 진짜 조용조용 모아요. 열심히 모으다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가격을 올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열심히 모아요. 아무도 관심 안 갖는 사이에 소리소문 없이 열심히 모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시세를 엄청나게 뽑아냅니다. 또 하나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명신산업이라고. 자, 우리 한때 뭐 테슬라 관련주도로 또 엮여있기도 했었는데, 명신산업부터 한번 볼까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긴 있겠죠. 아직도 연기금이 이렇게 주워담거든요. 6월 10일부터 해서 한 하루 이틀 빼고 계속 사들입니다. 근데 명신산업 지금 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최근에 뭐 시장이 좀 좋지도 않았긴 했지만, 6월 달부터 매수를 하고 있다 했죠. 2만 중후반부터 이렇게나 올렸습니다. 이것도 꽤 큰 수익률이에요. 40% 넘나요? 50%가 넘네요.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또 LIG X1 이런 종목들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다 지금 연기금들이 그렇게 매집을 해서 가지고 올라온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연기금의 수급을 좀 신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 VIP님들 15% 가까이 익절했는데, 보십시오. 최근에 보세요. 얼마나 크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배당까지 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DB손 뭐 어때요?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만 보고서, 주식 책을 보고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잘못된 매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외국인이 사면 사야 된다. 바닥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조금 머리를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 기관들이 따라 붙고서, 기관들이 팔고 나올 때 개인들이 사고서 주가는 빠진다. 그렇게 주식으로 이런 루트로 해서 돈 벌기 그렇게 쉬우면, 여러분들 서적 보고서 돈 벌기 그렇게 쉬우면
주식으로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책만 공부해서 파면 주식으로 다 돈 잘 벌지. 아닙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그냥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는 거 참고용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 장 중에 필드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필드에 와서 보고 겪고 부딪히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 아무튼 그러면서 8월 16일 날 카카오 영상에서 이제 시장이 떡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낙폭 과대 역대급 실적 전망 종목들을 사들여라. OCI,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 좋죠. 오늘 OCI 어땠습니까? 오늘 뭐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고 있지만 LG디스플레이도 바닥 다지고 좀 4% 가까이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전력은 사실 지금도 뭐 매수해도 좋지만 너무 느려요. 한국전력은 굉장히 느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24,000원 가깝게는 또 매수해도 좋고, 유틸리티 쪽에서 가장 또 가지도 못한 종목이기도 하고, 하반기에 물론 전기요금 인상 관련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그건 뭐 기다려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처럼 SDI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은 수급에 대한 부분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결국에 삼성 SDI 기준으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긴 하지만 이 수급을 반기지는 말자. 언젠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날이 분명 올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도 굳이 지금 여기서 무리해서 하지 않아도 돼요. 좀 더 빠지면 빠지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1차 목표가를 88만원까지 보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파동을 어느 정도 그려나가진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 환율도 자리를 좀 잘 잡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고, 자, SK하이닉스를 10만원에 가깝게 최대한 10만원에 가깝게 매수를 좀 한번 해보시고, 1차 목표가 단기로 11만 2천원 정도 한번 놓고 보시면 조금 우리가 반도체 지금 분위기 다시 한번 바뀌니까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차 한지 쪽은 그대로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 후성 기존보다 많이 빠졌죠. 후성은 뭐 시장 영향도 그렇게 크게 받지도 않고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네요. 아무튼 좋은 종목이니까 또 그만큼 좋은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DB손보도 과거에 제가 브리핑은 드렸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서 흘리듯이 한번 이야기를 좀 전달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단기적으로는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던 것보다도 조금 잠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들, 셀트리온은 제약 기준으로도 나쁘진 않은데 제약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제약도 한번 16만원 가깝게 참고 잘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 눈에 띄는 종목들을 언급을 좀 드려봤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VIP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이러한 다양한 시장에 대한 전략, 중요한 것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을 평생 하고 돈 벌 거면은 이 시장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환율이 주가에 끼치는 영향도 뭔지도 모르면 앞으로는 어떻게 주식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이런 수급적인 부분과 어떻게 지금 방향성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를 대략적으로라도 감을 익히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이제 매일매일 브리핑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좀 함께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장이니까 그만큼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금액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모시고 있어요. 꼭 좀 참여해 주시고, 추후에 가격이 또 인상됩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오신 분들이 추후에 연장 가입을 하실 때도 굉장히 저렴하실 거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